이게 바다의 인삼이야, 해산. 오, 그러네, 이렇게 하니까. 거의 우리가 횟집에서 나오는 거. 자연산 해삼의 맛은 과연 어떨까요? 며칠 된 거고. 짜봐, 짜봐. 야, 남자 중에 남자. 맛있다. 먹어봐. 진짜 맛있다. 꼬투리 마지막에. 맞아 맞아. 마지막. 김밥도 그렇고. 아니 좀 먹어봐. 안 찍어도 돼. 초장 안 찍어. 아, 초장 안 찍어도 돼. 양념. 맛있게 먹어도 돼. 짜 짜. 이건 어떻게? 이건 라면 먹을까? 이런 맛이 살잖아. 아, 맛있다. 아니, 식감이 살아있어. 쫄깃쫄깃. 선생님. 아, 맛있다. 전혀. 아, 고생하셨어요. 식당에서 먹는 거 맛이 전혀 달라. 맛이. 오늘 이것도 주는 거 아니야? 전혀 달라. 진짜로 전복이 살아 있다는 게 이런 거죠. 물이 흘러고 힘들었는데. 아, 먹어봐봐. 이것도 뭔데? 이거 먹어봐, 이제. 성게 맛있는 고급반. 아, 이게 성게예요? 이거 네, 성게. 야, 오빠야 하나 먹어봐. 예, 네, 성게 좀 주세요. 오빠야. 와. 오빠야 한 개 먹어보고. 오빠야 한 개 먹어보고. 이거 진짜 달다. 살아 있네. 살아 있네. 아, 준우야, 네 물속에 그렇게 오래 오늘 날씨도 안 좋은데 춥지 않아? 괜찮아? 얼굴이 좀, 야, 좀 뜨거운 거 좀 먹이지 안 되겠다. 약간 눈이 충혈된 거 같아. 아니 바다에서 누가 눈을 찌는 거 같아. 이제 라면 같은 거 있나? 그렇지, 그렇지. 라면으로 찍어서 해물라면. 같이 또 해물라면. 해물라면. 우리 그 형님이 라면 좋아하시거든요. 요것도 갖고 와. 자, 제가 뜰게요. 그거 들고 가자. 가서 먹고 있어. 오늘 라면 먹여야 돼. 준우야 너무 힘들어. 오늘 오세요 같이 먹게 누님들. 같이 식사하게. 응?